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4강의 1번 문제입니다. 요지추론 문제입니다. 이 요지 글은 글 자체에 두 가지의 예시가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피지션 그리고 에어라인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이 글의 핵심으로 나와 있죠. 이 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잡아두고 그리고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해석해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가시죠. People everywhere,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 자신들만의 문화적인 습관 내지는 의례를 갖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right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래는 의식, ceremony라는 뜻을 갖고 있죠. ceremony. 네, 세레모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지? 세레모니가 여기 보면 아래 의례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단어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만의 특정한 문화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입니다. It's just as true in the workplace as in the surrounding culture. 그것은 진실인 것이 여기 보면 as 동등비교가 나와 있죠? 여기 as 동등비교입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도 진실인 것처럼 뒤에 있는 surrounding culture, 주변에 있는 문화들만큼이나 일터에서도 그러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Hello, hi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은 일터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또 이제 의식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All professions observe their distinctive ways. 문장의 observe,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동사 observe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기본으로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첫 번째가 관찰하다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인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맥락상 이 사람이 갑자기 관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뜻보다는 두 번째 뜻에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각각의 뜻에서 나와 있는 명사로 파생된 것이 observation 있는데 요 단어가 있는가 하면 observation 말고 준수하다는 observance라는 단어가 준수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를 준수하거나 어떤 법칙을 지킨다 이런 의미의 observance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실게요. 모든 직업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들을 준수한다가 되겠죠. What appears to be superficial set up actions to outside need inside together. 문제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쭉 밑줄을 쳐놓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nd puts them in a proper frame of mind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문장 돼 있어요. 문장의 what이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주어는 아니 주어지만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그리고 동사는 knit라는 동사가 되겠죠. kni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nit예요. 추울 때 입는 이 knit 짜다라는 뜻이죠. 직조하다. 그래서 섬유 같은 거 이렇게 짜는 게 바로 knit인데 knit라는 건 짜는 거니까 insider를 짜는 것이죠. together 함께 짜는 겁니다. 즉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put them in a proper frame이 되는 거니까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이 superficial, 매우 피상적인 겁니다. 저게 왜 저러지? 알 수가 없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저렇게 원래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put them in a proper frame of mind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체크 성공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마음의 세트에 프레임을 짜도록 그들을 놓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것이 문장의 주어 동사 일치로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좀 더 이제 구문을 좀 해석해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and 병렬을 중심으로 push라는 동사와 knit라는 게 동사의 s가 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what절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뭐뭐 하는 것 앞에 appears to be는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피상적인 하나의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되겠죠. 외부 사람들에게 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은 안에 있는 내부자들을 함께 규합하고 하나로 묶어주며 put them, 그것들을 적절한 마인드의 세트로 일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세트를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놓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복수 명사인 인사이더들을 이렇게 놓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태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지문은 다 끝나고 나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추가 구문에서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 피지션부터 다시 스크린 내려서 같이 가겠습니다. Physicians scrub for 7 minutes before doing a surgical procedure. Physician은 내과 의사가 아니라 외과 의사. 실제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 내과 의사죠. 잠시만요. 예, surgeon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사라고 의학을 할 수 있겠어요. 의사들은 7분 동안이나 수술하기 전에 손을 닦습니다. 스크럽이라고 하는 거는 문지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나 메디컬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딱 해놓고 막 탁 세수 막 하면서 막 7분 동안 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고 의례라는 거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ile the necessity of the prolonged scrub, 이렇게 오래된 장기화되어 있는 문지르기 자체는 is open to question, 질문에 열려있다. 의역해서 보면 의문에 열려있는 상태죠. With the advent of the modern germicide, 살균제가 현대식 살균제가 나온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닦을 필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지만 It's a traditional role. 그 문지르는 것의 전통적인 역할은 is undeniable. 당연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주어는 traditional role. 전치사구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해석 세밀한 절차에 대한 circuit team, 수술하는 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전통적인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7분을 닦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도 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도 하고 아직 안 왔거나 준비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다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통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게 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7분 동안 한다는 거는 서로가 이해하고 뭔가 하나의 right, 의식이나 세레모니처럼 느껴진다가 되는 것입니다. 피지션이 나오고 두 번째도 에어라인 비즈니스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두 가지를 적어놨던 것은 이 글이 갖고 있는 형태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이 둘의 순서상 앞에 있는 것이 피지션이 나올지 에어라인 비즈니스가 나올지는 굳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마지막에 에어라인 비즈니스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을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낼 경우에는 같은 소재로 묶여져 있다는 면에서 마지막 에어라인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항공사에서 the first officer, 첫 번째 officer, 이건 뭐 1등 항해사, 뭐 1등 상사,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deplane the airplane, 플레인에서 D 한다는 거니까 비행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duct walk around inspection, 이륙을 하기 전에 걸어다니면서 inspection, 스펙트가 눈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외관을 본다든가 바퀴가 잘못된 게 있다든가 혹은 그런 것은 전통처럼 본다는 것이죠. Very seldom do they discover something wrong.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seldom은 부사. 그래서 동사는 do와 discover. 뭐가 발생했다? 동사와 주어 순서가 바뀐 도치죠. 매우 좀처럼 그들은 잘못된 무언가를 발견한 일이 seldom, 좀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비행기 있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다 신경 쓰기 때문에 비행기 갑자기 뭐 뚜껑이 열렸다든가 뭐 잘못되다가 이럴 일은 없어요. 웬만하면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But symbolically, 하지만 상징적으로 it prepares copy crew for their awesome responsibility of getting all the souls aboard safely to their destination. 칵핏 crew니까 운항 승무원, 칵핏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곳이 칵핏이에요. 조그만 그 방이 있잖아요. 그쵸? 두 명에게 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for their awesome responsibility, 상당히 많은 의무감 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Of getting all the souls aboard safely. Getting, 데려다 주는데 어디다 데려다 주냐면 to 이하에다 데려다 주는 것이죠.
승선한 모든 영혼들을 안전하게. 이거 뭐 다 죽어갖고 뭐 저기 뭐 시체 실어난다는 게 아니라 거기 탄 사람들 단순하게 그냥 아유 저 돈들 이게 아니라 거기 탄 사람들의 영혼들, 그 사람의 운명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숭고한 의무감 같은 거를 불러일으켜 준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아유 뭐 돈 받았으니까 두 시간 일하면 되지 뭐 최저시급 이런 게 아니라 딱 둘러보고 비행기 훌륭하군 이게 떨어질 리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가야 그만큼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직종 특유의 의뢰 두 가지가 나왔다면 해서 1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문제의 내용 관련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유지추론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추가 구문으로 이 구문에서 어떻게 동사를 찾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은 추가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1번은 여기까지.